김동현 지사가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과 경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라트비아는 새싹 기업이 특화된 곳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슬비 기자가 전합니다. 김동현 지사와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이 경제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라트비아는 스타트업, 혁신 등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제가 늘 스타트업 천국, 또 그런 혁신 정신, 또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이나 라트비아가 갖고 있는 생각과 아주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와 라트비아 간에 아주 한층 더 협력 관계가 강화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도 스타트업은 물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돼 의미가 있다며 화답했습니다. 라트비아는 유럽 시장 진출 관문으로 북유럽의 무역과 산업, 문화의 강소국으로 불리며 특히 새싹 기업이 특화돼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와 라트비아는 상호 새싹 기업 시장 진출 지원과 교류망 확대, 수출 및 친환경 기술 등 지속 가능한 혁신, 스마트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등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